골트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 리미티드 에디션 계속되는데요. 이 색깔이 저는 정말 지금까지 봤었던 여러가지 그런 베이스의 색상들 중에 좀 기억에 날 만큼 예쁘게 뽑힌 색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벤더 페이즈라는 그런 색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블루 레진 벌도 상당히 충격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요 라벤더 페이즈는 그냥 뭔가 작업실에 하나 걸려있으면은 아우 이쁘다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베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멋있죠? 뭔가 약간 좀 그런 미술품 같은 느낌이 좀 있는. 이번에 그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콜트가 좀 포커스를 맞춘 거는 디자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 탑목재를 제외하면 스펙은 동일해요. 그래서 사운드가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펙이 같아서. 근데 뭐 기분상 저희가 잠깐 쳐본 바로는 약간 지난 시간이 좀 우리 거차 화수였잖아요. 거칠어 보이나 차분하다 화려해 보이나 수수하다 해서 거차 화수.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더 공격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쳐본 바로는 밀고 나오는 그 느낌이 조금 더 좀 있어요. 어쨌든 이따가 반주에다가 같은 거에다 묻혀볼 거기 때문에 그거 보면 좀 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반주 안 묻혀봐서.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건속가 125만원, 할인가 9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이랑 뭐 여기 실측 수치들이 지난 시간 거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112.5cm의 전장에 무게가 지난 시간이 363, 이번 시간이 364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네. 무게도 두께 38mm, 12프렛 뒷둘레 84mm. 요거는 버즈아이 포플러 탑입니다. 지난 시간은 포플러 벌 레진 탑이었죠. 어쨌든 포플러의 기반을 두고 있는 탑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많이 달라도 사운드적인 특성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디 엘더고요. 5피스 로스티드 하드메이플의 빵야빵야 섞인 5피스 넥을 보고 계십니다.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 5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카사르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에보니 자체가 아주 새까만 부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고, 위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진짜 약간 좀 뭐 줄무늬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이 그런 데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마카사르 에보니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4프렛. 픽업은 바톨리니 마크1 MK1 사용하고 있고요. 브릿지는 EB12 브릿지, EB12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펙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부는 볼륨 블렌더 3밴드 이퀄라이저인데, 저게 미들이 250, 450, 700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스펙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네. 추측을 해보건데 네. 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이제 250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400, 450, 700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 만져봤을 때 EQ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먹기 때문에 너무 확확 돌리시면은 사운드가 좀 망가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는 양의 한 절반 정도씩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EQ 전부 다 중립입니다. 자, 표 두 개요. 이게 좀 더 나오지 않아요, 소리가? 맞아요. 맞아요. 비교해보죠, 우리 말 나온 김에.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달라. 자, 빨리 보내고 다시 한번. 볼륨이 이게 더 튀어나와. 그리고 이쪽에서 그 어떤 하이 대역에서의 그 구획이 조금 더 거칠다기보다 좀 더 명확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이쪽이 사운드가 뭔가 약간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네, 쭉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사운드 좋네요. 네, 자, 두 개 픽업 두 개 들어보셨고요. 자, 앞에 픽업입니다. 이게 뭔 출력이 이렇게 세? 얘는 줄높이 비슷하죠 지금? 네, 이게 좀 더 높기는 해요. 아, 그런데 이래. 네, 조금 더. 네. 빅토리 세팅이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 뒤 픽업이요.
어, 얘가 한 손가락 하네요. 기본적으로 볼륨이 좀 크네. 네네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네. 좀 EQ도 조금 만지면서 들어볼게요. 로우 네. 조금 올려보고. 로우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하이는 일단 놔둬볼게요. 로우만 좀 체크해볼게요. 네. 올린 거고 중립인 거고 네. 네. 미들이요. 미들. 미들 가운 토글 스위치 가운데입니다. 네, 다 올리진 않고 살짝만 올려볼게요. 450대역이 올라온 거겠죠?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은 250 해볼까 봐요. 250. 네, 이 상태에서 똑같은 세팅에서 네, 똑같은 세팅에서 250. 네, 이쪽으로. 오. 700 올린 걸로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언저리겠네요. 그리고 미들 깎으면은 로우까지 좀 많이 깎여 나가니까 미들 깎을 때 좀 네. 조심하세요. 한번 깎아볼까요? 네. 네. 똑같은 상태에서 네. 700대역으로 예상되는 쪽에서 네. 깎아보겠습니다. 여봐, 로우를 다 가져가 미들이. 250쪽 깎아볼게요. 네, 자 이쪽. 여봐, 아예 없어지잖아. 자, 다 중임에 놓고 하이 올려볼게요. 하이도 다 올리면 조금 이제 네. 요 정도 되니까 찡하기 전까지만 네. 어, 이거 좋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네. 슬랩 한번 해주시죠. 네, 자 5연으로 와우. 이쪽이 사운드가 좀 더 확실히 더 나와. 네. 자, 그러면 블루스 무쳐서 들어볼게요. 네. 자, 달려보겠습니다. B 마이너요.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나요. 확실히 나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조이기는 한데 애초에 좀 성향 자체가 저쪽은 조금 그 좀 차분하고 받쳐주는 느낌이라면 이쪽은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하게 튀어나오는 좀 한 손가락 하는 느낌의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같은 모델인데 뽑기가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좀 확연한 차이라 네,
이 부분에서 좀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승채 10도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잘생긴 이란성 쌍둥이? 잘생긴 이란성 쌍둥이? 네, 둘 중에 얘가 더 잘생겼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둘 다. 아, 둘 다 잘생겼다? 네. 근데 다르다? 네. 그냥 잘생긴 이란성 쌍둥이 둘 다 잘생겼어요. 얘가 더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얘는 이제 얘 색깔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쟤는 제 색깔이 있는 거고. 네. 잘생긴 이란성 쌍둥이. 네. 싸우면 얘가 이겨요. 전 이렇게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야. 얘가 약간 태어나긴 늦게 태어난 동생인데 뭐 맨날 이겨먹는 약간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미치겠다. 네. 누가 다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성깔이 이쪽이 약간 좀 머리 젖뜯는 성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잘생겼으나 둘이 싸우면 얘가 이길 것 같은 그 미묘한 느낌이 있는 네, 오늘 남쇼 리미티드 쌍둥이 같이 보셨습니다. 네, 99만원의 가격대에 가격에 걸맞는 그런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 어쨌든 싼 가격은 아니니까. 네, 네, 저렴하진 않아요. 네, 저렴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도 좀 포커스를 좀 같이 맞춰서 보면은 뭐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점수. 네. 네. 변동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몇 대 몇? 9.5. 9.9. 저는 좀 변동이 있었어요. 저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좀 쌍둥이인가? 저는 사운드적인 것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조만간 걸리겠는데. 아니야. 저는 좀 두 개 중에 하나 작업실에다가 그냥 딱 걸어놓고 축하드립니다. 이겁니다. 안 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뭐 제가 사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좋네요. 마지막 들고 한번 마무리해볼래요? 아, 좋다. 네, 아, 이 작업실에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오늘 마무리 클로징은 이거 갖고 해요. 아, 좋네요. 네. 자, 이런 기타 갖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